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임진강 유역입니다. 여러분 임진강 유역에 물이 많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한탄강 금여울, 한탄이라는 게 그 탄이 여울이고요. 그 여울이 막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 아닙니까? 그 큰 여울이 있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임진강은요, 이 고구려 당포성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임진강은 예전에 여기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신라의 그 선덕여왕이 이놈의 진흥왕부터 선덕여왕까지의 이놈의 고구려와의 국경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신라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임진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고구려하고 신라가 대치했던 바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즐겨보셨던 그 선덕여왕 치세에는 이 당포성이라는 건 이미 고구려 땅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행정구역이 조선 후기에 생긴 겁니다. 조선 후기에 생기고 고전에는 문산이나 파주 혹은 철원의 하나로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여러분 연천읍이라고 하는 이런 곳은요, 결국에는 거기 뭐야 여러분 김화 있어요. 김화. 그리고 오른쪽은 뭐야 평강군에 해당합니다. 요 지역은 지금 임진강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은요, 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 다다른다 이 말입니다. 임 뭐뭐에 임했다. 진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나루터라는 뜻이죠. 임이라는 게 무슨 임이냐 하면 바로 그런 선덕여왕 때의 국경선에 다다른,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땅이다 이 말이죠. 고구려로서는 남쪽 끝이고 신라로서는 북쪽 끝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뭐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로 치자면은요,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국경을 태국과 이루는 무슨 강? 메콩강 같은 강이에요, 이 강이. 그때로 치면은. 여러분 그래서 임진강이라고 해서 다들강, 다을강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임진강은 우리 민족의 수로입니다. 이렇게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서 서해 바다로 가고요. 또 임진강이 이렇게 한강과 하류가 합쳐져 가지고 서해 바다로 가고, 황해도에 또 하나의 강이 있죠. 예성강이라는 강이 또 갑니다. 요 세 개가 합쳐진 지역, 서해의 조강 지역, 이른바 조상의 강이라 불리는 조강 지역이 이런 엄청난 땅을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국토를 다 사용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천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실은 가장 발전이 좀 더딘 곳입니다. 수도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누구 말 맞다나 70년대 영화 촬영 가능합니다. 바로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단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저쪽이 신라고 여기가 고구려 일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까지 이 유역이 전부 다 신라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나요? 남북한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아까 여기 연천에서 이렇게 쭉 넘어오다 보니까 터널에요. 38선 돼 있어요. 원래 거기까지가 38선이라는 얘기죠. 38선 이북입니다. 지금 이게 45년도부터 50년까지로 치자면 저는 지금 북한 땅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강을 이제 이만큼 이렇게 활용하게 된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천이라는 곳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완벽한 시골입니다. 농사 짓는 땅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대학도 하나 없고 종합병원도 하나 없고 여러분 전부 군부대예요. 군부대. 전부 군부대.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북 통일이 돼야 이 군부대들이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되고 이 연천 땅도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런 데 보십시오. 이 당포성 저쪽 왼쪽을 보시면요. 완벽한 주상정 전리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내려가셔서 보시겠는데 여기에 참 이 당포성이 이렇게 지금 공원이 이만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원래 이렇게 해서 드론 샷이 많이 찍혀져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바리케이드 하나 보이세요?
여기 그 터널 같은 울긋불긋한 장식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북한군의 탱크가 이쪽으로 내려올 때에 저거를 터트려 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탱크하고 북한 군용 트럭이 못 올라오는 거죠. 못 지나갑니다. 그런 저기 뭐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 울긋불긋한 거. 예.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포성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강을 수비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장수들이 이만큼 이렇게 높게 쌓아둔 거죠. 높게 쌓아가지고 여기에 원래는 지금은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기가 나루터였다. 예, 임진 나루터였다는 것이죠. 혹자는 임진강을 무슨 임진왜란 때 뭐 이래 아이고 그런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그거는 저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임진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나루, 다을 나루, 이른바 임진 나루 이 말이죠.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러나나요? 예, 여기 보시 가까이 가볼까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한탄강에서 보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현무암. 있는 현무암을 그대로 갖다 썼다. 바로 한탄강과 임진강은요, 용암대지가 옛날에 이렇게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대지가 이렇게 흘러내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까? 여기, 이쪽에, 저 뒤로 보이는 저 산지 보이세요? 제가 지금 연천에서 자동차로 운전을 해갖고 쭉 돌아보고 있는데, 그냥 완벽한, 그냥 화산이에요, 화산. 여러분, 완벽한 화산. 그 화산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뭐냐, 화산에서 산들이 정말 굽이굽이 쳐서 이렇게 좋은 산지가 뭐 환경학자들은 좋아하겠는데 좀 더 개발이 안 돼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 결국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당포성 동벽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실 겁니다. 성내로 진입이 가능한 동쪽 방면을 차단하는 시설이었다. 여기 성내로 진입이 가능한 게 뭐예요? 이 강을 타고 올라와서 강을 건너면은 신라애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강을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이 쉽게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산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 나무 하나가 참 대단합니다. 저 나무가 뭔가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합니다. 이 나무. 예. 이 성곽이 이렇게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당포성은 지금 연천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유적지고요. 요 일대에서 지금요, 구석기 유적, 아까 그 전곡리 그 구석기 유적 보셨는데, 구석기 유적들이 3일 전에 언론 보도가 되면서 발굴이 됐음을 온천하에 알렸습니다. 요 지역은 아마 구석기에, 연천 지역은 구석기에 집단 거주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맘모스가 좀 많이 잡혔나 보죠. 아니면 사슴이나 그러니까 주먹도끼나 이런 게 가공을 해야 되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임진강의 푸른 모습을 여러분과 보이면서 예 연천군 관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역사강사 백이성 유튜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